10년 후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저는 10년 후에 제가 요리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얼마큼 벌고 싶어? 저는 요즘 유명한 장사의 신처럼 몇백억의 자산가가 될 겁니다. 오늘 그 꿈을 흔히 이뤄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뤄요? 이렇게! 네, 됐어. 가장 훌륭한 10년 후 미래를 그려본 학생들에게 이 순금 99.9% 이 순금 골드밭 초콜릿을 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남북한 통일, 미국처럼 차 타고 국경 넘어보고 싶어요. 환경 문제, 지금도 환경 문제로 좀 커져 있는데 미래로 가면은 뭔가 더 커질 것 같은? 저출산이 좀 해결됐으면 저출산 해결 안 되면 이제 우리나라 망하니까 법이 너무 약해서 피해자들이 더 슬퍼하는데 10년 후에는 법이 엄청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10년 후에 통일이 되면 좋겠어요. 군대 갈 기간 적어져서 그냥 부정부패한 일어나고 정부가 예의 똑바로 하는 세계의 평화가 오길 바랍니다. 26살 제약회사나 그런 데서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좋은 약을 만들고 그러고 싶어요. 10년 후에 로또가 당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수요. 돈 많은 백수요. 로스쿨에서 변호사 되고 싶어요. 억울해도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억울한 게 해소될 테니까 힘내라고 말을 전하고 싶어요. 물리학 연구원이 되어서 연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걸 발견했어. 어떻게 할 거야? 유레카. 사이클 선수. 면접을 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겁니다. 회사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입니다. 태권도 선수 돼가지고 그냥 태권도 활동 좀 하고 싶습니다. 아 좋아. 애니메이션이든 만화든 뭔가를 그려서 일단 사람들한테 인지도를 좀 얻는 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는 센터백 쓰고 있어. 골 넣었어. 기분 어떨 것 같아? 아 그냥 바로 상의 파리 하면서 세리머니 하죠. 자 지금 세리머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세리머니. 군인으로 지내고 싶어요. 중성.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저는 일본에 가고 싶어. 디즈니랜드를 갈 거예요. 우리 사진 찍자, 디즈니랜드. 와. 하나, 둘, 셋, 착착. 사업을 한다던가, 주식 투자를 한다던가, 평범한 직장에 가서 성공하게 일하고, 또 성공한 가정에서 또 그런 느낌으로. 아, 선생님. 쌤도 찍으세요, 이거. 제가 질문할게요. 아, 쌤도 한번 찍을까? 선생님은 20년 뒤에 뭘 하고 싶으세요? 20년 뒤? 20년 뒤면 선생님 너무 늙었는데? 20년 뒤. 아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매일 연락 왔으면 좋겠어. 맨날 연락했어요. 근데 어떤 연락이냐? 좀 지금은 뭐 고민이 있고 어려워서 상담에 와서 상담을 하지만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는 아 10년 전에 힘들었는데 그게 지금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좋은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지금 행복해요. 행복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찬 연락을 받고 싶어. 거의 매일. 그 연락 보면서 이제 뿌듯함도 느끼고. 그치. 10년 전, 20년 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지금 비교해보면 지금이 더 행복하거든. 10년 후는 얼마나 더 행복할까. 그래서 너희의 그 행복한 이야기를 10년 후에 많이 듣고 싶어. 16살로 돌아간다면? 너희 나이대로 돌아간다면 10년 전으로 또 가면 너의 친구가 될 거야. 너의 그 교만함을 내. 비트코인을 산다? 안 산다? 비트코인을 산다지. 가장 특별했던 일이 있다면? 가장 특별했던 너를 만난 거. 너를 만난 거. 친구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자면? 지금은 불안정해도 선생님도 사실 지금 불안정한데 10년 후도 사실 불안정할 거야. 근데 세상은 생각보다 행복한 일들이 많다. 그리고 기대해도 좋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 SNS나 이렇게 정해놓은 수많은 가치관들이 있잖아. 그걸 따라가기보다는 너의 존재 자체 그 가치 그대로를 알고 세상을 개척해 나가면 좋겠다.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 생각 충분히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알겠습니다. 좋아. 끝?